없어? 가치다에서 We wanna boogie 느껴 But let me pump it up 부족해 we need more to battle down We wanna do just dance and party like this time Red light 들어와도 never gonna stop the sensation Sensation 가짜다 무시해도 그래 인정할게 I'm a creep Let's go
웃어라던 그대 난 좀 무시하지 그래 I'm going down 슈퍼히어로가 된다 Lucky, lucky day. Lucky, lucky, lucky day. Yeah. 너 좀 닥쳐, 막 넘겨. 하지 못한 만큼 나를 뺏긴 girl. 와, 나를 막힌 like, 너나 많은 girl. 내가 마지막에 빛을 바라보게 되는 건 마치 미안해. 이거 쉽게 보는 너는 이거 절대 못 해. 너가 나를 가시가니 날 부각을 떠나가니 예쁘게. 나는 멋지게 일어나. 우리 봐, 이거 절대 나만 당신이 가위.정현입니다. 네. 저는 투지에서 꿀 빠는 벌 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지에서 햇빛을 받고 있는 지섭입니다. 야, 맞아, 호지. Okay, my name is Hoji. Today, I will speak in English a little for international fans. Yeah. Okay. Good. 호지 발음이 네, 굉장히 섹시해요. 네, 네. 오늘 호진이 파파고라는 소리죠? 네. 그렇죠. 진짜 오늘 파파고를 맡았습니다. 네, 네. 일일 통역사로 네, 오늘 활동해 보겠습니다. 투지 네. 이지 컴백 쇼케이스 및 미니 네. 라이브 네. MC를 맡은 범진입니다. 이야,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드디어 오늘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그렇죠. 드디어 바로 투지 컴백! 아! 컴백! 오늘 이 시간 저희 이 집에 관련된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투지 전곡과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되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Yeah. Tomorrow, 5th of May, we'll be released our second album, Nostrum. So today you'll be able to know all the songs and music video from Nostrum. Okay. Our second album on today's showcase. Please enjoy your time with us. Okay, thank you.
발음이 섹시해요. 네. 일단 먼저 네. 이 집 앨범에 대해 그렇죠. 한번 알아보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씩 전화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감격스러워요. 네. 어, 멋있네요. 이렇게 일단은... 앨범 타이틀인 노스트럼.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네. 뭐 미리 비주얼만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뒷면도 보여드릴까요?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네. 네. 오 뒷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좀 모르시네요. 네, 네 지금 약간 앉아 계세요. 바로 앞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네. 살짝 안 비춰가지고 내면 흉형이 보여주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스트럼 네 사전적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엉터리 처방적 약 네 이렇게 엉터리 처방적 약인데 네.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메인 보컬인 네 고진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혹시 얼마 전에 그쵸. 미니 라이브에서 이제 제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이거를 또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부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네네. 낫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네. 의사가 제안하는 처방전, 근거 없는 처방전이 이제 이 노스트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의사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네. 그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노스트럼으로 앨범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네. 어, 저희가 이제 음악으로 주는 메시지가 네. 여러분들에게 묘약이 됐으면 해서 네네. 네, 저희가 노스트럼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호진이가 네 동역 한번 하고 네 앨범을 한번 살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The title of the album, Nostrum, means a stupid nonsense prescription. This song, Doctor, means we want to give comfort the world that is sick with our music as a treatment. 오케이, good. 자, 앨범부터 볼까요? 이렇게 첫 앨범 보면 네 일단 표지에 저희 사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여기 이 사인 중에 제일 눈이 간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요 그림이죠?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정윤이 사인이 있어요. 아 정윤이 사인이 좀 더 네. 가까이 보여주세요. 약간 네. 여기 있는 노스트럼이랑 약간 글씨체도 비슷하고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인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번 앨범은 저희가 사전 예약을 했는데요. 네. 사전 구매를 하신 분들만 저희 멤버 5명의 사인이 있는 앨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 주인공. 구매한 사람 당신은 행운아. 그렇죠. 이걸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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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네. 첫 장을 가봅시다. 보여드려줘. 네. 야, 이 첫 장을 보면은 네. 제가 센터예요. 그렇죠. 일단 사진도 있지만요. 네. 첫 장을 열어보면 네. 저희의 트랙 리스트가 네네. 이렇게 있어요. 아. 네, 저희 곡 세 곡과 네. 마지막 닥터 인스트로 닥터 네. 25 나 배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닥터 인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장 다음 번째 장 넘겨볼까요? 다음 곡이 그냥 전 옆에 기저 옆에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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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자 여기 네. 네, 두 번째 장을 보니까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네. 정확하게 써놓았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정현 씨가 한번 이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있고 의리의리하게. 네. 일단 처음에 좀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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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가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 투지와 열정으로 진짜가 될 수 있을 때. 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걸 멋있게 표현해 주세요. 그렇죠. 일단 이 글부터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음악을 하면서 저희가 네. 연습을 하고 이제 합주를 하면서 네. 늘 저희끼리 얘기하고 저희끼리 생각하고 있는 글이에요. 네. 네. 이 글의 의미는 그렇고 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멋있게 네, 멋있게 동화 속처럼 네, 그렇죠. 동화처럼 읽을게요. 네, 네. 아, 네. 섹시하게. 네. 가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네. 투지와 열정으로, 열정으로 진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아, 이렇게 한번 아주 좋습니다.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끄럽네요. 자, 지섭 씨 힘드시겠지만 고생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어, 다음 장을 보면은 네. 어, 제 입이 없어요. 아, 입이 네.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아니요. 입이 잘렸어요. 입이 예쁘지만 네. 네. 코도 예쁘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는 네. 굉장히 이제 저희가 현웅이 형이 아쉽게 입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쵸. 시선을 보면 네. 다 저희가 다른 방향을 각기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단체 사진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다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그쵸. 묘하게 느낌이 있어요. 다 이 네. 사진이. 네. 그렇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똑같은 모습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마스터 샷인데 네. 이게 제가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 이거 제가 아, 보여. 네, 이건 좀 가까이 네, 보여. 나한테 왜 그래? 깜찍한 네. 곳. 자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아 여기 팬분 아, 보시면 네. 굉장히 시선이 강탈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쵸. 이제 거기 제 올챙이 배가 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지섭이가 아 그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섭이가 이날 상의를 네. 파리하고 자켓을 입고 찍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단체 사진이고 북적대다 보니까 제가 네네. 가릴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의 미스로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절묘하게 걸렸어요. 네. 정말 절묘하게 딱 걸렸는데 딱 센터에 있어요. 네. 아. 근데 카메라 감독님도 네. 그 지섭이 배꼽에 초점을 두고 그렇죠 맞아요. 지섭이 얼굴이 센터가 아니라 배꼽이 센터예요. 배꼽이 아 다음 장 넘어가시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 흑백 컨셉으로 네. 화이트 앤 블랙 컨셉으로 네. 저희 다섯 명의 이지미 이미 너무 멋있잖아요. 다섯 명이 다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지섭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그렇죠. 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고 네. 지섭이 형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이 사진들이 사실상 저희 흑백으로 나온 사진들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흑백 첫 사진인데 네, 네. 굉장히 이제 저희 타이틀 곡인 닥터와 네. 이제 노스트럼이 되게 잘 맞는 그쵸.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요. 진짜. 일단 정현 씨는 굉장히 조커처럼 나왔어요. 어, 와. 조커요. 뭔가 되게 분위기 있네요. 네, 제가 이번에 1집과 다르게 네. 2집 곡과 맞게 좀 비장하게 네. 헤어스타일 한번 체인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찍었나요? 난 멋있어. 그쵸, 좀 이때 좀 난장이야. 근데 이때보다 지금 머리가 더 짧은 것 같아요. 네, 이때보다 얼마 전에 헤어 수정을 했는데 그때보다 제가 좀 더 비장하게 보이려고 남성다운 전 이때 더 짧게 잘랐죠. 정현이한테 주지훈 선배님 모습을 봤어요. 어, 진짜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네. 아, 일단 아, 네, 감사합니다. 범준이 형이랑 현웅이 형이 있는데 네네. 범준이 형은 굉장히 독수리처럼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조류. 조류요? 네. 아 독수리로 할게요 독수리. 네. 아 다음은 조금 불쾌하셨나요? 아 좀 불쾌했네요. 알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정현짱 보고 넘어갈까요? 네. 진짜 다 잘 나왔어요 흑백은. 네. 지섭이도 너무 섹시하게 네. 나왔고. 네. 다들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옆에 장이요? 아 옆에 장. 아 옆에 장. 다음 장 아닌가요? 다음 장 안 봐야겠어요. 아 옆에 장 안 봐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옆에 장도 소개해야죠. 옆에 장 호진이 형이랑 지섭이 형. 아 그래 넘겨요. 넘겨주죠. 크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첫 타이틀곡. 그쵸. 아니, 첫 타이틀곡이 아니야. 네, 이 닥터 곡을 한번 호진이가 한번 네, 네. 소개를 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닥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사실. 네, 그쵸.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닥터라는 곡은 이제 말 그대로 의사예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그 의사가 저희 투지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 없는 처방전일지도 몰지 모르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이야. 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닥터의 얘기고 네네. 그리고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투지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닥터라는 노래는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의 서두에 이제 범준이 형, 그다음에 지섭이, 그다음에 정현이가 함께 만들어내는 굉장히 공격적인 막 휘몰아치는 섹션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섹션만 듣고 네.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곡 가사를 보거나 멜로디를 보면 굉장히 네. 아름다운 선율과 예쁜 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I got a feeling, 하나뿐인 힐링, 네. 내가 준비해왔던 널 위한 노래는 오직 이 사운드. 제가 그 부분을 네. 제일 좋아해서 맞아요. 닥터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희들끼리 많이 얘기했어요. 네. 저희 닥터를 그 가장 이제 추천 듣고 싶을 때 추천하는 그런 네. 곳이 있는데 네네. 이제 좀 막 삶이 무료하고 힘들 때 어디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네. 네네,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달리면은 아. 네, 뭔가 내가 만화 주인공이 된 느낌처럼 네네네. 이렇게 정말 멋있게 네 그런 감정을 가지고있습니다. 네. 꼭 얘기하고 싶어드리는 게 있어요. 네, 뭐예요?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어, 네. 이게 무지개가 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지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무지개를.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섭이 형이 한번. 네. 이 무지개가 네. 이제 무슨 의미를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제주도의 몽상세월에서 네, 맞아요. 찍은 사진인데 네, 네, 네. 뮤비 감독님이 그러신 게 네. 뮤비를 찍을 때 눈이나 네. 무지개가 뜨는 대박 기원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네.
제가 1집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네네. 눈이 내렸어요. 네. 아, 아 맞아요. 그때 엄청 추웠어요. 네. 진짜 어울렸어요. 근데 이번에 딱 무지개가 뜬 거죠. 네, 맞아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죠. 또 특별한 건 이때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무지개가 폈어요. 네. 네.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CG가 아니고 네. 쨍쨍한 것도 아닌데 네. 네. 한번 다음 대박 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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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거야. 호진이 일 없네요. 저보다 더 젖어 있어요. 아, 저 일 없네요. 이기는 거야. 네. 아. 좋습니다, 사진. 이렇게 오른쪽에 호진이 사진 있고요. 네. 왼쪽에 25라는 곡은 그쵸. 정현이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앨범의 두 번째 트랙 네. 25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이 곡의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1980년에 네. 어떤 신스팝 계열의 음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사들을 보시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곡, 그쵸. 희망적인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25시간이 있다면 네. 그 거기에 가서 과연 뭘 할 건지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네. 저희 곡을 한번 들으시면 네. 각자 이제 해석하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꿈과 환상의 신세계가 그렇죠. 네. 환상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저희 곡을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If you let you go랑 If you let me go라는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내가 만약에 거기 간다면 네. 25 시간으로 간다면 그렇지 그런 뜻이지. 아, 근데 네네. 만약에 멤버들은 25라는 시간에 갈 수 있으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네.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다이어트 고민 없이 그냥 먹고 싶어요. 지서병은요? 아 저는 좀 뜻깊은 뜻이 있어요. 뭐예요? 아 저는 이제 미래에 네네. 우리들이 약간 멋있는 고민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그런 큰 쇼를 할 수 있는 거를 상상해 보면서 그냥 가고 싶어요. 현웅이 형은요? 저는 네. 이 지구 이 세계를 그대로 본따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 능력치를 최대로 올리는 거죠. 이제 축지법이든 이제 순간이동이든 네. 머리든 네, 다 높여가지고 어디든 제가 왕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네. 정현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섭이 형이랑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가 많이 알려져서 네.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날에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제 환상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네네. 투지 멤버들이 다시 만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네 바로 넘겨버릴까요? 이런 사진들이 있고 네. 리듬 파트끼리 있습니다. 네, 너무 섹시하게 나왔다. 다음 장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나베드라는 곡이 있는데 네네. 나베드라는 곡은 간단하게 네. 지섭이가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나빼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나빼드 그대로 네. 정말 나빼드 난 괜찮아. 그쵸. 이런 뜻인데 네. 되게 제 마음에 드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벌스 중에 네. 악기도 소리만 나면 돼. 네. 그 정도의 소리면 돼. 네.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네. 이제 그게 정말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악기만 있으면 되고 소리만 나면 돼. 그쵸. 우린 나빼드야. 네. 이런 곡이에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시면서 네. 되게 약간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시원할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원시원합니다. 사실 네. 이 곡에 계속 나오는 이제 not bad 이런 훅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지섭이가 말했다시피 저희는 솔직히 악기가 소리만 나면 되고 그쵸. 그 위에 가사 얹어서 전달만 네. 하면 되는 네. 그런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희망찬 얘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진이 정말 되게 멋있게 나왔지만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왜요? 일단 네,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오세요. 아, 사진 아 보여드려. 네, 나머지 사진들도 네, 나머지 사진 풀어적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지금 왜냐면은 이 앨범에 이 신비주의가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네. 가지고 맞아야죠. 네. 네. 다 보여드리면 네. 네.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분만 네. 볼 수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 다음 장 아, 제 사진 설명 안 하나요? 아니, 설명해드릴게요. 네, 설명해드릴게요. 이 컨셉으로 말하자면 지섭이가 이제 기타가 이제 왕 주사기예요. 네. 여기 이제 여기가 바늘이죠. 이제 빨간 색깔이 블러드죠. 그렇죠. 네. 네. 이 왕 주사기로 내가 너희들을 치유해주겠다. 내 이 백신을 넣어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사진 같아서 아, 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좋아요. 다음 장. 뭐야 갑자기? 마지막 장 이렇게. 네 마지막 장 지금 보여드리고 계세요. 아, 진이 빠르시네요, 되게. 빨라요. 마지막 장 저희가 네. 네. 이제. 뭡니까? 어떡합니까? 왜요? 빨리 다음 곡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빨리 했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쵸.
1집 때보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아, 근데 그렇죠. 여기서 더 갔어도 네. 기대감이 없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앨범을 사전 구매하신 맞아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뒷장에도 사진 있지만 이거는 네, 나중에 이거는 심리주의 너무 싶으시면 네. 네. 나중에 꼭 구매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곡 네. 네. 2집 수록곡인 드디어 드디어 25라 나 빼드리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시다. 이거는 바로 그 전에 보고 싶어요. 이제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we're going to play Not Bad and 25 from second album. Let's go! Let's go! Yeah. Bye bye. Bye bye. Everyone, everyone, everyone.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ot sure what I'm doing. 이제 난 지쳐 닥쳐 내 멋대로 살래 떠들어봤지 안 들려 ay. I don't know who you are 뒤로서 미터 이름엔 거기 너는 대체 누군데 I don't know what do you want 내 안에 생각이 파도를 치네 Fly to the sky we keep running every day 두루바 비리바 버리면 나 빼 뭘 원해도 너 너 말 망해 너 말 망 걱정은 했어 no 고민들은 bye bye 뭘 원해도 너 너 말 망해 너 말 망 걱정은 했어 no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렇게 붙이면 돼 그 정도 느낌이면 돼 빼도 밥도 할 수 없게 빠져드네 너네 알아 너라도 뭐가 뭔지 그저 말했잖아 단지 우린 바라지 자유 자유 It's a bad boy
내고 싶다면 무슨 영상을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바로 저희 타이틀곡 네. 닥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잘 나왔어요. 네. 특히 전 그 범준 씨의 그 처음과 끝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인트로랑 마지막 엔딩이 완벽한데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네? 제가 엄청 많이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 뮤비 촬영하러 네.
저희들이 또 제주도로 갔는데 그렇죠 제주도로 갔죠 그 이제... 비하인드 얘기를 네. 호진이가 통역을 하고 네.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ou just watched the movie music video of second album Our title Doctor which was filmed on the beautiful island of Jeju yes. How was it? How was it? How was it? I'm good. You good? Yeah. How was it? So good. Oh, so good. You? Not bad. Not bad. Okay. Oh. Not bad. How was it? Good. Okay. 어, 근데 진짜 저희가 찍고 나서 그 당시에 모니터 했을 때보다 네. 결과물을 봤을 때 진짜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너무, 저희는 너무 200%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기대했었나요? 아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말로 표현 못하죠 그렇죠 말로 표현 못하도록 기대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걸 넘었어요 아, 결과물이 네, 그래서 진짜 좋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뮤직비디오 보여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제주도에 가서 네. 우리 투지들끼리 이제 있었던 비하인드 그렇죠. 얘기나 에피소드 같은 거를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네 아 사실 그 이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네. 위험한 되게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아, 이제 그쵸. 그 아까 보신 뮤직비디오의 그 절벽에 아 그렇죠. 바다신이 쫙 보이는 네네. 그런 데서 저희가 연주를 했죠. 그렇죠. 네. 이제 장현이가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맨 끝에 서 있었어요. 네네네. 서 있었는데 네. 종현이가 이제 다리도 길고 네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네. 끝에 탁 걸려가지고. 네 아. 저는 이게 들은 얘긴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호진이 형 옆에 있었는데 네. 땅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땅이 파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발을 뒤로 헛디뎌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냥 낭떠러지죠. 그렇죠 이렇게 휘청 네. 그렇죠 휘청했는데 다시 중심 잡았는데. 그때 호진이 형이 제가 휘청한 걸 봐가지고 아, 촬영 도중에 이렇게 서로 눈이 맞췄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되게 아찔해요. 네, 저 아 근데 이거 진짜 말로 이렇게 해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저 진짜 아찔할 거죠. 근데 진짜 네,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최신식 장비로 이제 드론이 들어와가지고 잘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네. 저는 또 가장 기억나는 게 네. 이제 저희가 몽상드 에월에서 네, 뮤직비디오를 네. 촬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저희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네, 이제 네.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음악을 틀기 위해서 가져간 블루투스 스피커가 네. 촬영 도중에 아.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네. 이제 그게 몽상드 에월에 커다란 홀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딱 찍고 있었는데. 네.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어 막 공연 언제 해요? 그러셔서 어 근데 저희는 공연이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건데 맞아요. 음악은 안 나오고 맞아요. 저희랑 저는 이제 반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노래를 하고 봉준이 형은 아무것도 안 들린 상태에서 드럼을 치니까 다들 굉장히 맞아요. 난감했던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대장님이 앞에서 이렇게 그쵸. 네. 저희 쳐주고 대표님이 박수 맞춰주면서 맞춰주시고 그거에 네. 맞춰서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 이게 호진이 네. 얘기했을 때 네. 저는 그때 물 마시러 잠깐 네.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는데 네. 멀리서 퉁탁 퉁탁 이거밖에 안 들린 거 퉁탁 퉁탁 네. 이거밖에 안 들린 그런 소리가 그렇게 언제 쿵탁 쿵탁 아니 멀리서 들었으니까 아, 멀리서 들었는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꺼진 상황에서 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저희끼리 이제 앞에 박자 맞춰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끼리 그래도 뭉쳐있어서 이제 연주를 하면서 더 이제 동독해지고 네. 저희가 좀 더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예. 또 다른 에피소드 있나요? 저는 그때 TMI이긴 한 TMI이긴 한데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제주도 가서 5kg 정도 쪘습니다. 저는 아, 저 죄송한데 그 저희 지금 비하인드 맞네요. 아, 비하인드죠. 네, 맞죠. 네, 잘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네, 호진이 뭐 하려고 그래. 비하인드도 그렇고 제주도 관련 에피소드도 그렇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네. 저는 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뭐예요? 이제 제가 어릴 때도 제주도를 가면 네. 꼭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이렇게 파도 소리가 이렇게 싹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풍기는 그 제주도만의 깨끗한 냄새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걸 맡을 때마다 늘 설레더라고요. 뭔가 늘 여행 온 것 같고. 그래서 네. 사실 저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간 게 일을 하러 간 건데 굉장히 놀러 갔다 온 느낌이어서 그쵸. 되게 행복했던 네. 시간이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럼 그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다들 좋아하는 포인트 있지 않나요? 그쵸 다 네. 있죠. 그러면 이제 호진이부터 한 명씩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범준이 형이랑 지섭이랑 정현이가 만드는 그 섹션의 네. 마지막 섹션 부분에 저는 이제 저희 멤버들이 한컷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되게 드넓은 초원에서 역광으로 저희가 비춰지는데 아. 그 부분이 굉장히 멋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꼭 스탑해서
맞아요. 얼굴을 확인하시도록. 네. 좋습니다. 아, 저는 그 우리가 이제 그림잡이 춘 걸 찍은 장면이 아, 총 두 개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가만히 서서 네. 있는 걸 한번 찍었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룹을 타면서 있는 걸 찍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그걸 봤을 때는 저희가 했지만 네. 이제 우리의 닥터를 듣고 네. 치유된 사람들의 비포 애프터를 나타낸 그런 그림 같기도 했어요. 저는 네, 네, 네. 약간 그 장면도 좀 유심히 보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현웅이 형은 저는 그 처음 장면에서 네. 이제 범준이가 이렇게 드럼을 막 이렇게 뿌신 막 네. 뿌실 듯이 추는 그런 그쵸. 게 있어요. 인트로에서. 그게 사실 제가 이제 범준이한테 퍼포먼스를 알려준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이게 네. 이게 원래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렇죠. 불가능할 정도죠, 이거. 네. 마지막에 네. 이것도 알려주셨죠? 네, 이게 박자 맞추기 힘들어요. 이게 팡팡팡 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범준이 이렇게 치명적인 표정까지 제가 이렇게 딱 맞춰줬는데 범준이가 그 제 생각대로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저 그 부분이 너무 섹시하고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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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이 드론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이 제주도의 날씨와 네. 이제 이 진짜 환상적인 뷰를 같이 저희들의 퍼포먼스를 같이 보여주면서 되게 진짜 드론이 전 좀 한몫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래도 아까 말했던 절벽에서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하는 신이 다 같이 이렇게 네,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뮤비를 보시면은 네. 현웅이 형이 짧게 네. 현대무용 같이 춤을 춘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원래는 1시간 30분에 쳤는데 네. 너무 아쉽게도 조금 나온 거예요. 진짜 1시간 반이나 쳤어요? 네, 1시간 반. 쳤어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4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네. 40분에 쳤는데 과장을 하시네요. 아, 박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조금 보여줘서 네. 오늘 이 시간 오. 팬분들한테 오.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좀 프리스타일로 춘 거여가지고 좀 현대 무용이잖아요 그게. 네. 저는 이번에 좀 현대 무술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잠깐 땄거든요. 네네. 이게 제목은 영웅이라는 제목이고 네. NCT 선배님들이 부르신 건데 어. 저희 My First Hero랑 이제 막 전달한 내용이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너무 정이 가고 네. 너무 노래가 좋아서 헐렁여가지고 현웅이 형이 춤 잘 춰요. 네, 잘 춰요. 네. 이렇게 팬분들한테 너무 멋있었어요. 보여드렸는데 네. 다음 곡이 있어요. 아 뭐예요? BTS 선배님의 이제 네. 커버곡을 했죠 저희가. 아, 그렇죠. 네. 유튜브를 보시면 나오는데 네. 아 잠시만요. 네네. 그 전에 네. 우리 뮤직비디오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 뮤직비디오를 잘 찍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네네. 감사도 한번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주도 촬영 갔을 때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들 저희 도와주신 프로듀서 형님들 네.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장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뮤비에서 네. 멋있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네. 저희 지금 입고 있는 의상들도 있죠. 네, 네 저희 이제 앙드레기 몸문 대표님, 네 디자이너 이용범 선생님도 저희 또 뮤비에서 잘 나올 수 있게 협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다음 곡 하기 전에 BTS 제가... 선배님의 네 다음 곡 하기 전에 네. 오진이가 대결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The songs we're going to sing are BTS cover songs, oh, yeah. Black Swan and 1822 from the first album.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그러면 다음 곡.
점점점 어떤 노래 너와 닿지 못해 소리 없는 소리를 질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밤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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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는 내 발목을 붙잡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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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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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ing me now Killing me now Do you hear me yeah 볼빛이 천천히 가라앉아 나나나 꽃물이처럼 파도싸파 이 바다 나나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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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디쯤 Fly to the sky we keep running everything. 18도 들려드렸습니다. 아 좋아요. 박수! 박수! 네. 근데 오늘 너무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오늘은 팬분들과 네.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Wait. I think we talked so much, so should we have time to communicate with our fans? Okay. So let's go. Let's go. 네 그럼 저희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네. 할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네. 한 명씩 이렇게 댓글 한 두세 개씩 읽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호진 씨부터 네. 네. 올리비아 I always find myself smiling whenever they are playing. 우리가 연주를 할 때 늘 웃고 계신대요. 오. Thank you. Thank you. 미미 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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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Dennis Castellanos, 호진 man spreading. 그리고 또 오 빅토리아 누님이 잉글리시 킹이래요 저거. 오 잉글리시 킹. 예. 이쪽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어, 지섭 씨. 네 지섭 형 하고 아, 이렇게 넘어올게요. 네. 아 현웅 형, 아 정현이 같을까? 네네네. Your new album Nostrum is so great. I love you. Oh, I love you. 그리고 투지 투시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네. 호진이 발음 좋다고. 네네. 감사합니다. 지섭이가 얼굴 안 보이네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인대요. 아, 댓글에서 좀 만 내려서. 죄송합니다. We love you from Indonesia.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사랑한다고. I love 네. you.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 대박 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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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삼님 다들 너무 늘었음. 박범준 완전 드럼감. 드럼감. 감사합니다. 아 드럼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올리비아님 네.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아하. 이거 진짜 되게 다들 사랑하신다고. 네. 와 너무 감사한데요. 한번 네 정현 씨 한번. 저요. 네 알겠습니다. 오 팬덤 네임. 아 요거는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발표를 할 겁니다. 팬덤 네임. 그리고 I hope to see you one day. 오 알겠습니다. Coming soon. 오 여기 또 샘 로버츠님이 네 I'm a new fan. I love your music. 오늘 처음 팬이 되셨는데 네네. 저희 음악 너무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알겠습니다. Sam. 물개님이 뮤비 너무 이쁘다고 색감 너무 자, 예쁘다고 짱이죠. 그리고 MANU 분께서 네. 브라질 love you. 브라질 I love you. I love you, 브라질. 마르티나님이 Poland is proud of you. 오, 자연스럽다. Thank you. Thank you. Poland. 그러면 폴란드로 한번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폴란드? 저는 안 되겠지만 정현이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시티 폴스카. 그리고 한 마디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앙치에. 대박. 아 잘했습니다 네. 로열씨. 아 제가 잘했지. 로열씨 잘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나 생각하는 척이야. 제가 이게 네, 맞는 발음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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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들 네. 우리 팬덤 이름 생겼다라고 이렇게 좋아해 주신 분이 있는데 곧 공개합니다. 곧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줄리안 문님이 Poland loves you. 현웅 you're the love of my life. 아~ Thank you. 좋아요. Do you know that Poland has a sea? 소중한 투지분께서 네. 이 집 노래 중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오. 저는 투지 곡 중에 네. 이집 노래 중에 이집 노래 중에 네. 닥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닥터. 저는 개인적으로 25요. 오. 네. 25. 왜죠? 네. 저는 좀 또 합주할 때 네. 진짜 신나요. 진짜 신나고 네, 합주할 때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곡들보다. 또 카사 R 님이 독일 네. 팬이시래요. 오. I love Germany. 오. Coming soon. 저는 네 저도 닥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닥터 저희가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곡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Say hi Brazil. Hi Brazil. Hi. 진섭 씨는요? 아 곡이요? 네. 나빼드인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게. 나빼드. 아, 네. 호진이는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닥터를 제일 좋아해요. 아~ 이제 이쯤에서 아. 네. 네. 네 이제 다음과의 소통. 네 다음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가 있어요. 아,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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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잠시만요. 너무 닮고 싶었는데. 아. 또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네. 위해서 또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네. 닥터 뮤비랑 라이브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 그쵸. 네. 그 전에 네. 뮤비를 다시 한번 뮤비를 보면서 네. 포인트들을 말했던 거를 한 번 더 네. 말해보는 네.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호진 씨부터? 네. 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마지막에 그 섹션에 넘어가는 저희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저는 다른 건데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섯 명 다 같이 뛰는 부분에 그죠 좀 다르게 뛰는 친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네. 범준이가 이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으니까 네. 네, 심지어 제가 퍼포먼스도 만들었으니까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저는 또 이제 저희가 단체 씬에서 네. 절벽에서 네. 연주를 하는 씬인데 이제 저희도 저희지만 네. 이제 날씨나 그런 뷰 위주로 또 보시면은 네. 또 이제 느끼시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저는 현웅 형이 이렇게 벽 치면서 바로 떨어뜨리는 장면. 아, 네. 벽을 부시는 장면이요. 네, 그 CG 아닙니다. 네. 진짜 허물어진 벽 이렇게 치니까 부셔지더라고요. 네. 프리스타일로 춤추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네. I think it would be interesting to look for the points we talked about while you're watching the Doctor music video. Okay. Okay. See you in a minute. Let's go. Let's go. 아. 나 기도해왔던
내게 남은 거라고 On your back, look at back 속에 살아남는 법 내가 받는 건 남들 쉬지 않는 텅 We like don't buy, don't have money, call, 잡아줘 Hit the ball.
박수. 와, 드디어 저희가 들려드렸네요, 저희 라이브를. 네, 이렇게 닥터 뮤직비디오와 라이브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벌써 이렇게 아쉽게도 몇 분이 지났죠? 1시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지만 1시간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말이에요? 네. 1시간 10분 정도? 얼마나 지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시간 10분. 네, 맞아요. 1시간 10분 지났는데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곡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네, 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일 저희 투지 2집 발매가 되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이제 다른 멤버들 네.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네. 통역을 한번 하고 왜 자꾸 저를 까먹으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 까먹지 않았어요. 저 오늘 나름 이 역할 중에 알짜배기 했죠. 아, 저 알짜배기시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들어주십시오. That was the title track, Doctor. Sadly, it's time to finish the showcase and mini concert. How are you guys? It was a great time to be able to listen to you first all the songs from our second album. The album will be released. Okay. 자 이제 한 명씩 소감을 호진이부터 한명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정말 1집이 끝나자마자 네. 정말 지금 2집 오늘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2집의 전곡을 이렇게 딱 선보여드리고 뮤비도 공개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네. 이 모든 저희의 쇼케이스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저희 이제 감독님들, 저희 그렇죠. 프로듀서 형님들, 우리 회사 식구들 그리고 또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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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도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희의 첫 쇼케이스였죠, 정식적으로. 네. 이번에 이 집 노스트럼 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앨범이에요. 네. 되게 많이 울기도 했고 네네. 많이 조언이도 있었고 네. 이 모든 것들과 네.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모든 에너지와 그쵸. 퍼포먼스를 네. 다 보여드리고 봅시다 이제. 아, 네. 좋아요.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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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렇게 돌아온 만큼 네. 이제 저희랑 아주 신나게 놀 준비 되셨나요? 저희 한번 이제 팬분들과 다 같이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데뷔 앨범 1집 활동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빨리 이렇게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되게 네. 진짜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집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 쇼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저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계신 감독님분들 저희 또 이렇게 되게 많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뒤 앞에 계시는데 그리고 또 오늘 저는 진짜 잘 알지만 오늘 MC를 또 맡아주신 범준이 형이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숙소에서 많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생각 많이 했는데 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네. 호진이도 고생했어요. 호진이 호진이 네, 호진이 형도 고생했고 그리고 아무튼 네,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무튼 네. 활동 때 봐주세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에 MC를 맡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범준이가 될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뵐 수 있을 수 있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정말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드디어! 팬덤 이름! 팬덤 네임! 팬덤 네임! 오케이.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말해볼까요? 아,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뜸을 들여요. 네. 팬분들께서 네네. 팬덤 네임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네.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저희도 이제 저희 약간 투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너무 늦게 지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팬분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니까 정말 좋은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팬덤 이름을 저희가 생각한 거는 사실 저희의 이름이 만들어질 때부터 맞아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의 팬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맞아요. 좋은 예쁜 이름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는데 되게 많은 생각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더 그 말씀해 주시죠. 그 중에 네.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고른 팬덤 네임 네. From A! From A! From A! From A로 호진이가 네, 자세하게 A.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A는요 네. 이제 저희가 2G잖아요. 네, 2G. 2Z잖아요. 네. 이제 From A 네. 팬들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이 나는 그쵸. 네, 그게 바로 위투지네. 그것을 얘기 담은 얘기가 From A입니다. 네, 그쵸. From 네, A. 네. 네. 아, 끝까지 함께 가겠다. 네. 이 약간 편지 같은 거죠, 이제. 그쵸. From A한테 너희와 이제 끝까지 갈 거야. 그쵸. 우리는 Z니까. 네. 하고 2Z. 그래서 우리는 함께니까 위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From이라고. 네. From이들. From이들. 그러면 이제 아쉽게도 브로미들에게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자 브로미들이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곡 그렇죠. 네. Keep the Promise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ep the Promise. 네. 그 전에 또 먼저 이제 코로나19에 앞서 네. 맞서 싸워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덕분에 챌린지 아세요? 이거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다 같이 하고. 이걸 하면서 네. 너무 코로나19에 위해 네. 같이 싸워주신 의료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외 의료진분들에게도 네. Okay, first of all, we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medical staff who are fighting against Corona-19. And I hope you overcome the hard time by Corona-19. Thank you. Thank you. 그럼 바로 곡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브로미드. The last song is Keep the Promise, dedicated to you. Bye bye.
언제까지나 누군가에 비춘 내 모습에 문득 난 무언가 잘 지켜내고 있는지 고마운 마음도 미움의 마음도 모두 다 나만의 변명인걸 세상 끝까지 버들성에 날 기다 그 소중 한면서를 기억해 줄래 오랜만이야 프롬 니들